그렇죠. 아이고, 뭐야, 이거. 황제였죠? 예. 신모드로 가야죠. 예, 91석 남았는데, 이게 뭐, 뷰어라든지 이런 거를 크게 신경 쓴다기보다는 그날 나이스 게임 TV 축제잖아요. 고생했어. 축제니까 같이 합시다. 자. 울스타전도 그먼 데서 보는 게 축제라. 그거 시간 되는 거예요? 방송 시간. 방송 시간 되는 거 아니면 게임 타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방송하는 시간. 한번 재보게. 항상 재고 있었어, 이거. 지난번에 15시간. 자, 중국이네요. 해안가 걸렸는데, 제 해안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이거 랜덤으로 하는 거예요? 코털 밀어넣고. 아, 코털 깎는 게 없어서. 보석이 있네요. 호주에도 그 많이 여러 명이 있는 거예요. 어? 한국에 아니, 한 명, 아 추천부 한 추천부 명. 하나만 더요, 그냥. 하나, 둘, 셋. 요 위치. 그니까 요 위치까지 되는지, 여기 툰드라라. 여기다 멀티를 해야 되나? 아, 고민이 되는데. 제가 해안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해안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자, 지금부터 내일 낮까지 스트레이트로 방송 가는 겁니다. 완판될 때까지 갑시다. 일단 이 위치는 제가 여기다가 펴든가 아니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여봤자 많이 움직이진 못하거든요. 그냥 여기다 펼게요. 정찰병 하나 생산하고. 잠안은요, 좌석은 결승전 2층에 91석 남았어요. 자, 91석. 완판될 때까지 방송 갑시다. 암살당하지만 않으면 뭐 도에 찍고 암살당하지만 않으면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자, 12시간 달려봅시다. 지금 뭐 도에 먼저 찍고 일단 저는 초반 러쉬를 즐겨 하죠. 합궁 러쉬 타이밍을 준비할 건데 상황을 봐야 돼요. 전진 멀티하고 러쉬를 할 거냐 아니면 뭐 도시를 한 두세 개 펴고 멀티를 할 거냐 싸울 거냐 요거는 상대 적 문명의 위치를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4시에 취소표가 왜 풀려? 아, 그게 갱신이 되는구나. 4시쯤에.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중국 종특은, 중국 종특이 사기인데, 여기 보면은, 이거예요. 석궁병이 연노병으로 쓰는 건데, 이거, 그, 병력이 업그레이드 하면 나중에 4승급인가 하면은 병참이라는 걸 찍을 수 있거든요? 두번 공격할 수 있는 거? 근데 연노병은 그냥 처음부터 두번쓸수 있어서 좀 사기죠? 그래서 병참 대신에 사거리 한칸 늘리는 거를 만들면 완전 야포가 되는 거예요. 괴물 되죠, 괴물. 저는 일단 이 합궁 러쉬를 좋아하니까 국대 타이밍과 이 합궁 러쉬 요 사이의 타이밍을 어떻게 잡을 건지 관건이 될 겁니다. 나이스. 시민 늘어났고요.
식량이 3개짜리가 없어서 사실 뭐 그렇게 인구가 쭉쭉 늘어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개방은 정책은 와, 종유공방도 엄청 좋지. 이거 종유공방도 엄청 좋죠. 골드 2 추가가 짱이야. 아, 왜 그래. 티켓 아직 안 산 사람들 그날 축제니까, 나이스게임TV 축제니까 같이 와서 즐겨야지. 단순한 결승전이 아니죠. 나이스게임TV가 심혈을 기울여 3개월간 준비한 결승전입니다. 옆나라 이름 뜨기. 아, 이거는 설정에서 인터페이스에 가면은 싱글플레이 점수 목록이 있어요. 이걸 체크를 하면 사라지죠. 요거를 체크하면 나옵니다. 유적 나이스 전통 개방하고요. 여기가 땅끝마을인 것 같네요. 도시국가 있을 것 같진 않은데 혹시 모르니까. 정찰이 나오는 턴이나 도예가 완성되는 턴이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는 저는 이제 종교관을 좋아하는 편이라 성소를 지을 거예요. 처음에 성소를 짓고 요 구석이 세 개나 있네요. 여기 하나 둘 셋 구석 세 개면은 충분하죠. 처음에 왜 이렇게 늙었냐고? 미안합니다. 너무 늙어서. 아, 나이가 든 거죠. 왜 이렇게 늙었냐고 물으신다면 늙을 만한 시간들이었어요. 자, 연구는 뭐 고민 안 하고 채광 찍겠습니다. 잠깐만, 성소 찍고 제가 곡물 창고 찍고 공방을 찍거나 제지소로 나오네. 제지소 찍거나 아니면 이제 합궁 바로 들어갈 거거든요. 채광 찍고 채광이랑 성소랑 똑같은 타이밍이니까 그 다음에 곡창 찍으면서 문자 찍으면 되겠네요. 제지소 티셔츠 왜 그래? 나의 자랑거리인데. 왔다. 가자마자. 어제 그 포짱이랑 중국집에서 짬뽕 먹고 자서 그런지 얼굴이 좀 부었네요. 안 그래도 못난 얼굴인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나이스. 여기에 멀티 펴고 싸우면 되겠네요. 싸우기 좋은 자리가 나왔습니다. 요 자리. 저 자리에서 먼저 싸울 거니까. 자. 아이고, 씨. 식량이 부족하고 21턴 뒤에 나오네. 안 되는데. 하나 사야겠는데, 타일을. 30원. 빨리 문명을 발견해야겠네요, 도시국가를. 저거를 안 먹고 만났습니다. 왜? 만났다. 여기는 이제 단백질 공급원이죠? 제가 처음 만났어요. 위쪽이 없단 얘기예요, 가까운 곳에는. 일단, 소 타일을 구매해서 식량 3개짜리 만들어줍니다. 7턴 후 3턴. 시민이 4명일 때 개척자를 들어가고 싶은데 아, 쉽지가 않네요. 7턴이면 곡물 창고 들어가고 그런 다음에 개척자 찍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저는 사실 신작 때문에 지금 문명 3년 전 게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제가 일꾼을 계속 털어줄 거예요. 제가
스페이스 SF 좋아하잖아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SF 매니아이기 때문에 그 문명 신작하려고 지금 문명 9버전을 3년 전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표는 91석 남았습니다. 2층. 예, 상명 아트센터가 시설이 오 나이스. 돈이 지금 쌓였으니 하나 둘 셋 아 대리석까지 좋아요. 얘네가 근데 제 경험상으로는 정찰병이 근처에 있으면 일꾼 잘 안 뽑아요. 그냥 아무 근거 없는 제 경험일 뿐입니다만 일단 처음에 율법주의 찍고요 자연스럽게. 지금 제가 걱정하는 거 하나는 여기에 가자마다가 멀티 할까봐 좀 걱정이 돼요. 저게 멀티만 안 하면 딱 상황은 합공 타이밍이 딱 나오는데 지금 제가 곡창 짓고 개척자 짓고 합공 러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결정했어요. 오, 수도였네. 하나 둘 셋. 아 여기 멀티 할 것 같은데. 와이키키 파티님 별풍선 감사합니다. 아 하. 저 위치가 딱 좋은데 만약에 여기 멀티를 한다면 저는 이 후방에 멀티를 하고 여기서 그냥 전진기지 낮추고 싸워야겠죠? 자고 일어나세요! 자고 일어나도 제가 방송하고 있겠습니다. 자 완판 될 때까지 방송하는 거예요 오늘. 오랜만에 아... 씨, 네부카드 대자리가 여기 있네. 동쪽에는 인도네시아, 서쪽에는 바빌론 문명이 저를 에워싸고 있네요. 제가 어느 한 문명을 치기 시작하면 뒤통수 맞기 딱 좋은 자리인데다가 제가 언덕에 펼친 게 아니기 때문에 쉽게 함락이 당하죠. 아, 결정을 해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되었을 때는 각 문명 뒤에 있는 문명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쟁사주를 걸어줘야 돼요. 전쟁사주 어떻게든 걸어줘야 됩니다. 그게 제가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죠. 사통의 시민 증가되고요. 아 바빌론이 아 바빌론이 저를 먹기 딱 좋은 위치에 있네. 오 이분 멀티하는 늘리는 속도 보소 땅을 뒤에 있는 문명을 찾아야 합니다. 빨리 찾읍시다. 15? 15 저는 이제 슬슬 아이고 이거 돌아와야겠다. 밀꾼 털러 가야죠. 김동준에서는 사실만을 이야기하죠. 그는 함부로 거짓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배경음악이 좀 큰... 내 생각에도 좀 크다고 생각했어. 아이고 이거 엄청 큰 거였네. 네 자 엄청 크게 돼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어쩐지 내 귀에도 컸어.
자, 아 참 이 자식들 지금 14턴 넘어가면서 근접해야.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인도네시아나 웬만하면 호전적인 문명이 있는 게 좋죠? 호전성이 좀 있는 문명이 15턴쯤에 일꾼을 뽑기 시작하거든요. 도시국가에서는 국가는 아이고 국가를 적어 드려야겠네. 국가는 중국입니다. 1회차죠 오늘. 몇 회차까지 가는지 한번 같이 끝까지 가봅시다. 이게 슬슬 일꾼이 나와줘야 되는데. 네, 나왔죠? 딱 농장이 완성이 됐네. 뭐야 목장도 완성이 됐네? 뭐지?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했네요. 헐. 이거 바빌론이 만났으면 보호국으로 지정했을 텐데. 아 나이스. 누구야? 아 비스마르크다. 호전적인 문명이죠? 이 정도면 호전적인 문명이죠? 빠겨. 잘만 하면. 어, 없네 다행히. 나이스. 자 일꾼 털어주고요. 저는 개척자 보호하러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정책은 지금 돈이 그렇게 급하게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대지조로 식량을 찍을게요. 지금 인구를 좀 빨리 늘려야 돼서 다섯 명일 때 개척. 아 이거 봐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하나 둘 셋. 아니 멍청한 놈 왜 여기다 멀티를 해. 여기다 멀티 여기라 여기다 멀티를 해야 와인을 먹지. 바보 같은 놈 아니야. 아 향 때문에 그렇구나. 네 어쨌든 그러면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죠? 인도네시아입니다. 제가 잡아먹을 문명은 인도네시아예요. 여기 있으면은 향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좋네요. 근데 그렇게 생각했어도 여기다 멀티하면 되는 건데 왜 여기 멀티했지? 잔여 좌석은 NLB 결승 특집이에요. NLB 결승 지금 잔여 좌석이 91석 89석으로 줄었네요. 89석. 자 완판될 때까지 합니다 오늘 방송. 그렇다면 제가 멀티할 위치는 하나 둘 셋. 자연이 바빌론과 인접한 국가가 되는 거고요. 약탈을 해야 돼요. 약탈하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안 되네. 안 되네 안 되네. 여기 멀티가 안 되네. 야, 씨. 최악의 상황인데? 어, 이거. 멀티 없이는 안 되는데? 여기는 바빌론이라 너무 인접해 있어서 위험한데? 큰일 났다. 하나, 둘, 셋. 어, 확장이. 뭔가 좀 네타이 벗어나 있어야 확장할 수 있거든요. 오 지금 좀 많이 심각합니다 상황이. 제 예상대로 여기 확장이 나왔죠. 여기 수도여갖고
일단 가자마다는 독일이 그러면은 바빌론과 승부를 벌여야 된다는 뜻이네요. 아닌데 가자마다가 호전적이어서 바빌론보다, 바빌론은 차라리 좀 평화적이에요. 과학 종족이기 때문에. 야, 진짜 고민 많이 되네요. 어쨌든 주사위는 던져졌으니까. 이거 석조까지 찍어야 되는 거라. 와, 쉽지 않네요. 이번 게임 쉽지 않습니다. 1회차 쉽지 않습니다. 1회차 쉽지 않아요. 일단 확장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병력 뽑을 때 페널티가 발생해서. 아, 제지서 완성하고 개척자냐, 개척자 찍고 제지소냐, 요 두 가지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섞어서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게 제지소로나. 제 한글 패치 이걸 바꾼 거는. 아, 하나, 둘, 셋. 넷. 여기다 멀티해야겠네요. 하나, 둘, 셋. 아, 안 되는데. Y는 먹어야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이거 깔고 앉아야겠다, 보석을. 보석을 깔고 앉아서 와인까지 딱 먹어야겠어요. 아, 상황이 좀 여의치 않죠, 지금? 예, 지금 기지 있는 거 보니까 근처에 야만인 있네요. 아, 참 어렵게 시작을 하네. 아! 나 성소 짓지 않았나? 네, 성소 지었죠. 오케이. 키즈. 이 근처에도 문명이 하나 있거나 가자마다가 만난 애들이거나 둘 중에 하나죠. 먼저 제가 개발할 거는 석조 아니면 목축 쪽. 목축을 먼저 개발해야겠네요. 그 다음에 목축업 개발하고, 지금 제가 보석이라, 아, 여기를 깔고 앉아야 돼. 제가 이거 사치 자원을 깔고 앉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죠. 목축업이 없어서 안 돼. 목축업이 없어서 개발이 안 돼. 하나, 둘, 셋. 선택이 아니네, 이거는. 이제는. 좀 둘러봅시다. 어떻게 돼 있는지, 얘네들. 어? 평지 지형이네. 일단 바빌론입니다, 제 목표는. 목표는 바빌론이에요. 아니. 아, 어? 어디서 만났어? 여기서 만났다. 오! 비스마르크와 일본이 인접해 있네요. 좋습니다. 자, 목축업 먼저 개발해야죠. 자, 지금 다섯 명이 됐으니까. 아, 또 여기서 고민하게 만드네. 여섯 명일 때. 아니야. 지금은 개척자 들어갈게요. 개척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턴.
30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개차착 찍고 지금 네가 그거 할 때가 아니다. 잉? 연구는 속조 기술 속조를 찍게요. 찍을게요. 청동을 먼저 찍어서 뭐 예상대로 말은 없죠 주변에. 저 말 운이 별로 없더라고 요즘에. 속조를 먼저 찍을까? 달력을 찍을 필요는 없는데 속조를 먼저 찍어서 요거를 개발을 하면 생산력이 좀 늘어나죠. 속조를 먼저 찍읍시다. 청동 기술로 창병을 찍는 것도 좀 중요한데 속조 찍고 청동 찍고 그 다음에 이거 합군 타임 잡읍시다. 네. 아이고 모든 이들의 완소사치. 소금으로 시작하냐 시작하지 않느냐가 진짜 중요하죠. 자 일본이 인접해 있는 걸 확인했고요. 아이고 씨. 나이스. 여기까지만 확인해도 여기도 확인 마저 확인할까요? 여기 확장기지가 있네요. 딱 싸우기 좋은 평지층이 정말 너무나 싸우기 좋은 평지지형이. 이거 벌목을 해서 좀 턴을 당길게요. 소금은 진짜 좋아. 소금이 진짜 최강인 것 같아. 최강. 이거 개발하면 식량도 줘. 이거는 희한하게. 그래서 삼식일망. 오다 노부가나한테 가자마다를 쳐달라고 의뢰하면 의뢰 받아줄 것 같습니다. 본격 매진 프로젝트죠. 완판 될 때까지 갑니다. NLB 결승전 아직 구매하지 않으신 분들, 나이스 게임 TV를 시청하면서 아직 결승전 예매를 안 하신 분들은 안 돼요. 와 도로가 깔렸어 벌써. 종교가 오케이. 보석을 찍을게요. 제가 보석이니까. 네, 보석 쪽에 보석이 뭐 있던데. 보석이 여기 있다. 신들의 눈물. 신들의 눈물로 갑니다. 신앙이 올라가는 거. 재수 좋으면 종교 창시하는 거고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종교가 지금 뭐 다섯 개 아직 창시한 애는 아무도 없죠. 종교관이 34, 위대한 선지자는 134. 이 새끼도 야만인들이 꼭 나를 먼저 때리더라. 봐라.
누구 때리는지? 아니네. 아, 이거는 공격을 한 거네. 바빌론이. 아빠란 또얀 알릴리론 기토 라완. 네부카드네자르도 뭐 쉽게 호락호락한 상대는 아니네. 하지만 아, 저는 이미 뭐 승부수를 던졌죠. 갑니다. 두 마리. 아이씨, 이게 뭐야? 아, 저게 말이 돼? 아, 오염돼. 아, 씨. 이게 뭐야, 진짜. 여기는 아니잖아. 아, 잠깐만. 총동 찍으면 안 되겠다. 궁술 찍혀있구나. 됐다. 아, 씨. 궁수 하나 찍어야겠네요. 이거 데려오려면. 제발! 아이! 아, 저기 또 전쟁 중인데, 도시국가라 나랑. 아, 씨. 3턴 후. 5턴 후. 지금 생산력을 좀 당겨야 될 때라. 이거 하나 찍어주고. 근데 이거보다는 여기가 나을라나? 똑같네요. 똑같은 곳이네요. 아, 그리고 여기 또 깔고 앉아야 되는데 이게 뭐야. 정말 힘들게 하네요. 아, 어렵게 지금 일꾼 타이밍 잘 잡은 건데. 이거 원래 그렇게 잘 안 나오고 재수가 좋았거든 내가. 종교 창시했네요, 한 곳에서. 네 개 남았죠? 이건 뭐야? 브라질이잖아? 브라질이랑. 아, 이거 비스마르크의. 네. 브라질 있네요. 헤드로 형님이. 여기다 뭘 태워야 돼. 왜냐면 와인을 먹으려면 세 칸까지 먹을 수 있거든요, 자원을. 여기에 그냥 깔고 앉겠습니다. 하하. 그리고 이거 궁술 하나 뽑아서 이걸 처리하고. 아니, 궁술 안 찍었어도 되네, 생각해보니까. 안 찍어도 돼, 안 찍어도 돼. 왜 안 찍어도 되냐면은 여기다 멀티를 할 거잖아. 안 찍어도 되네요. 왜 음악이 안 나올까요? 음악 나오고 있었구나. 안 돼, 이런 부금 안 돼. 이런 부금 안 돼. 안 돼. 이런 부금 안 돼. 좋지 않아. 안 돼. 합궁 좋지 않아. 자, 합궁 갑시다. 입구. 아씨, 합성 공격 나왔네. 아, 이 일꾼 반드시 가져야 되네. 총 3명의 일꾼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오, 예. 가자마자 좋다. 딱 네부카드 네자르 먹으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고맙네요. 가자마다 형님께서 뭐 이런 선택까지 다 해주시고.
저렇게 제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데. 돈이 없냐 왜? 누구나가. 얘네만 뭐야? 파차쿠티 잉카도 있네요. 예레반은 설마. 아씨, 바빌론을 딱 해줘야 되는데 설탕이네. 바빌론은 사주를 받아야 돼. 와 배드루 먹고 바로 평염 해줘야 돼요. 죽습니다 저. 네, 세 마리. 어 설마 죽진 않겠지? 설마 죽진 않겠지? 이거 맞아서? 설마. 야! 오! 오! 오, 죽을 뻔했어. 어, 이것도 뭐야? 아, 잉카가 되긴. 뭔가 굉장히 뜨겁죠? 일단 여기는 그냥 천천히 천천히 발전을 하고 타일을 그냥 두 개 구매해서 발전하고요. 그리고 이제부터 들어갑시다. 러시 준비합시다. 여기는 한 10명쯤 됐을 때? 그때 먹어야 될 것 같아. 지금 먹긴 좀 무리고. 이거 일꾼을 뺏어야 되는데 설마 딴 데 가진 않겠지? 갈 곳도 없을 텐데. 가네 가네 딴 데로 가네. 모기가 모기가 아 놓쳤어. 아씨 나를 물고 간 놈 같은데. 뭐 야만이라 하지 않는데 거의 뭐 필사적이네요. 자 와인 개발하고 어 역법이 또 없잖아. 역법 찍어주고 궁수 나오면 쫓아가야죠. 아마 이쪽일 것 같은데 여기 이미 털렸을 텐데 어디로 가지 얘? 아 중간에 바빌론 병사들한테 잡힐 것 같은데. 아이씨 바보 같은 씨. 아이 바보 같은 자식. Es wäre in eurem Interesse, dass ihr dieses Angebot sorgfältig prüft. 오케이. 좋습니다. 나이스 게임 팀 목이 엄청 많아요. 안 그래도 문명 때문에 잠 잘 못 자는데 우와, 36톤 오락. 어디? 어 나이스
식량 이 두 개짜리가 없었어? 네. 여기 개발해 있네. 그랬고 이쪽 개발하고 이제부터 궁수 계속 찍겠습니다. 세 턴에 하나씩 나오는 거 정도면은 지금 제가 페널티 안 먹고 뽑을 수 있는 게 6개거든요? 여기까지 하면은 5개 정도 뽑을 수 있다는 거고 그럼 궁수가 됐다. 페널티 먹겠다. 저 부족하네요. 한 7, 8개 돼야 초반에 수도 치는데 문제가 없죠? 야 이거 잡으러 온다. 아, 요 일꾼 핫하네. 나이스! 그거지. 잠깐만. 대기. 대기. 못 움직이게. 길목을 막고. 이거 잘 먹어야 돼요, 이거. 일루 피하겠죠? 어차피 강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여기까지밖에 못 가요, 만약 도망간다 치더라도.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할 순 없지만. 자, 여기쯤 움직일 것 같거든? 내 예상에는? 이쪽, 여기나 여기. 그렇지! 아니 뭐 이렇게 움직여? 진짜 소름 돋네. 자, 네 당연히 먹어야죠 제가. 네. 자, 이로써 최소한 필요한 일꾼 3기를 처음에 갖추는데 성공했어요. 이 정도면 안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 연구는 당연히 다시 건설로 들어가겠습니다. 처음에 사치자원은 족족 그냥 팔아줄게요. 보석이 하나 개발되어 있고. 어? 뭐야 또 이거는? 와 이거 그냥 사나이겠다. 니프로는 먹어도 그냥 바로 불태울 거예요. 아카드는 아카드도 좀 불태워줄 생각이 있는데 아카드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게 하나 둘 셋. 아 얘네도 왜 이렇게 멍청하게 멀티를 하냐. 대리석도 못 먹어. 하나 둘 셋. 여기서 싸울 때 아카드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카드는 먹을 거고 니프르는 불태울게요. 아 얘네도 생각이 없어.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생각 좀 하고 멀티해라. 한 칸만 밑으로 했으면 대리석도 먹었잖아. 바보들아. 왜 그러는 거야. 근데 세 칸이 안 되면은 시민을 배치를 못해. 남의 나라가 아니죠. 곧 제 도시가 될 거니까. 제 도시가 될 거니까 걱정해 주는 겁니다. 자, 얘는 일단 지금 인구 석조가 개발이 되어 있으니까 석조를 개발해야겠죠. 나이스. 어휴 씨. 뭐요? 하나 둘 셋. 이 철은 못 먹네. 하 진짜 철이랑 말이 없네.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철이랑 말이 없어서 어떻게 하지. 중반부가
물론 이 싸움이 제대로 됐을 때 얘기긴 합니다만 중반부가 좀 깝깝하네요. 그 도시를 빨리 점령해야겠어요. 지금 페널티를 하나 둘 셋. 자, 건설 개발 됐고요. 철학 찍어둔 다음에 수렵까지 찍어둡시다. 수렵까지 찍어두고 병력은 계속해서 뽑읍시다. 합공으로 변신하고. 아, 합공이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리네. 그러면은 생산을 지금은 좀 생산에 박차를 가야 되니까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돼? 좋다. 지금은 좀 생산에 박차를 가합시다. 변신하고 응원하는 맛이 있는 거지. 내 게임은 제가 뭐 잘 못하는 거 또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고 초보잖아요. 저는 며칠 안 돼, 한 달도 안 된 초보라서 그냥 어떻게 보면 좀 막무가내식 플레이하죠. 무조건 초반 러시. 일단 가자마다가 저한테 쳐들어오면 비스마르크나 오다 노부가한테 오다 노부누가나한테 사주를 할 거예요. 이 뒤쪽에 있는 문명을 내가 발견을 못했는데 뭐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치면 지금 내가 모르는 위치를 모르는 문명이 누구야? 페두르 브라질 여기고 일본 여기고 바빌론 여기고 독일이 여기고 기력이고 잉카가 여기고 어? 다 인도네시아 여기고 둘, 넷,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 아, 바빌론 뒤에 없네. 바빌론 뒤에 하나 있을 수 있다. 어, 이쪽, 이쪽에 이쪽에 하나 있을 수 있다. 오케이, 좋습니다. 침착하게 봅시다. 사주를 받고 싶어서 제가 지금 어떤 거를 지금 원했냐면은 좀 사주를 받으려고 했거든요. 난 50턴쯤 되면은 사주를 시작해요. 50턴에 전쟁 선포를 할게요. 50턴에 전쟁을 하기로 하고 하나 둘 셋 상해도 찍어야 되는구나. 내가 49턴에 비난을 걸고 50턴에 전쟁을 선언하고 47턴부터는 계속해서 좀 한번 의뢰를 해볼게요. 상해도 찍고. 아이고, 상해에서 뽑을 상황이 나올라나 모르겠네. 사치 자원이 많지가 않아서 아,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 설정을 아직 켜놨구나. 어쩐지 내가 이거 이제는 꺼놓고 쓰거든, 자동전화는. 생각보다 이거 엄청 불편하거든요. 게임을 할 줄 알면 옛날엔 편했는데 지금 되게 불편하더라고. 설마 동맹벌써 맺진 않았겠지? 미안해.
페드로는 아니야. 너면 몰라도 페드로는 아니야. 당연히 알지, W. 나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 괜찮습니다. 무시당할 만하죠. 어? 어? 사리포 노명정님, 별풍선 한 개 감사합니다. 멘트 좋다. 사리포 노명정. 45톤부터 슬슬 발동을 해야 돼요. 보석 사치 하나, 사치 전화 하나 내주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에 찍고 철학까지 가고요. 광상 2톤 남았.